오늘 한병도 의원님 발언 빼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개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달라는 우리 당직자의 주문이 있어서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법과 원칙의 엄정한 집행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회의원들과 우리 당원 그리고 기초광역의원님들이 릴레이 발언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특검법이 내일 모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신 분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 열망과 결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저 앞에 유튜버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제 첫 번째 발언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강동구 구의원 양평호 의원님께서 우리 첫 번째 발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지역위원회 양평호 구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날씨는 차갑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오르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법원이 이재명 대표님의 이중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표님을 기소한 여러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첫 사례입니다.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문제들식 수사와 기소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웠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의 충격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 판결에 마음 졸이고 안도해야 하는 지금 이 현실에 참담한 심경입니다. 정치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022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녹취를 짜집게 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이중교사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야당 탄압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없다면 왜 떳떳하게 특검을 받지 못합니까? 가족을 보호하는 게 나라의 기관과 법치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역대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임기 절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열심히 한 일은 정적과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가족과 측근을 비호하는 일이었습니다. 남긴 임기 절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이런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계속 나라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본인들 지역구에 내려가서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원한다면, 위한다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게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입니다. 저는 내일 서울 강동지역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5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민주당으로 모이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세력은 우리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민주당이 나라를 구합시다. 국정농단 주가 조작 김건희를 특검해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평호 강동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안양 만안구에서 오신 청년당원 김소연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양 만안에서 온 청년 당원 김소연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일개 선거 기술자 한 명이 고발사주 의혹, 대장동 의혹 등 여론조사에 잔재주를 부려서 아리백도 모르는 무식한 대통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겨우 0.73% 차로 턱걸이 당선했는데 조작된 여론조사가 영향을 안 미쳤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두고 볼 것도 없이 당선 무효 아닙니까? 이렇게 자격도 깜냥도 안 되는 자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쳐서 찬탈한 권력에 고개 숙이고 무한한 충성을 바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 검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은 정치적 외풍에 속절없이 흔들리던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끝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 엄포놓았습니다. 악질적인 범죄와 연루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분해서 법무법인 검찰, 김건희 변호인단 조롱받고도 검찰은 끝났다. 사망 선고 받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그 못된 버릇은 대체 언제 고칠 겁니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검찰의 날조와 선동은 무죄 판결을 신호탄으로 족족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줄을 틀어지고 있던 주인마저 사라지면 닥쳤던 개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그만 좀 쳐다보시고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자신이 범인인 걸 대체 몇 번째 시인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 아닌 거, 범인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독재의 망령으로 이미 대한민국 곳곳이 시름이고 몸살이지만 용산의 심장부에서 진동하는 권력의 악취 때문에 온 국민이 아우성입니다. 하루하루가 천년 같답니다. 하루하루 도저히 못 살겠답니다. 왜 다수의 국민들이
저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권력자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김건희 특검부터 최혜병 특검, 국정농단 규명까지 국민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져오는 패단의 종말을 위해 항쟁해야 합니다. 칼을 든 상대에게 더 이상 미소와 자비 따위로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고 역사는 언제나 정의로운 자의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광화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년 민주당원의 울분에 찬 함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이상식 의원님 지역구인 용인갑에서 오신 조남동 교육연수위원장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식 국회의원 지역구인 용인 특례시 처인구에 사는 조남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중한 미래 세대에게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기간 중 우리 국민들은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청각검사를 받아야 했고 오빠를 오빠로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국어 시험을 치러야 했으며 급기야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혜병 익사사고 등 대형 사고마다 정부 관료들의 뻔뻔함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의 아픔은, 감정은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로지 용산에 있는 두 사람의 심기만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작금의 대한민국이 1960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국민학교 5학년 엄석대의 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는 듯합니다.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를 얘기하지만 실상은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 없고 자유를 얘기하는 모든 얘기는 입틀막으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위기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보수 이론가의 말처럼 우리는 도덕적 자질도 부족하고 정치적 학습도 없는 정치검찰 출신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한 폭력 경험만 갖고 있는 분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결과라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반 10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지구상 유일한 국가의 국민들입니다. 국민적 자부심으로 미래 세대에게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국민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고발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신탄하여 우리들 곁에서 영원히 추방합시다. 엄석대가 1960년 4.19 혁명과 함께 사라졌듯이 이 시대에 일그러진 영웅인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만인 서명운동과 대국민 규탄대회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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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인천 서구을 우리 이용호 의원 지역구에서 오셨습니다. 정종혁 인천광역시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구호부터 가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에서 온 청년 정종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론 조작, 공천 개입,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관저 불법 공사, 양평 고속도로까지 끝도 없이 터져나오는 윤 정권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작태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방패막이에 모든 권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를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짓에 거짓이 더해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짓과 새로운 거짓이 난무하고 생명과 안전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청년은 무슨 꿈을 꿀 것이며 국민은 어떠한 삶을 이어갈지 답답하고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자격이 있습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헌법적이라 외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거짓과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김건희와 권력자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권력한 비리를 일삼으며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이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단지 진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산산조각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부패한 권력의 뿌리를 뽑아내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국민의 단호한 요구입니다. 이는 정의와 공정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경고이자 침몰하는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제 물음에 그치지 않고 행동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상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서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며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울 힘도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힘도 행동하는 주권자에게 있다고 한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김건희 특검법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진석범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석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D-Day 894일입니다. 894일이 무슨 날일까요? 윤석열이 얘기한 5월 9일입니다. 본인은 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 행태는 더 이상 그들을 그날까지 묶어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 시절 아내로 등장하면서 김건희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보필하겠다고. 근데 지금 거꾸로 김건희를 윤석열이 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894일이 아니라 바로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라도 우리는 그들을 법정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양평 고속도로를 갔다 왔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있을까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더군요. 굳이 그 노선을 틀어서 본인들의 땅을 지나 양평 시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그들은 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뻔뻔하게도 지금까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품백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내한테 주려고 합니다. 선물은 아내한테 주라고 할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김영란법이 왜 생겼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있는 건데 왜 그들은 또 범법 행위를 하면서 지키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누구도 다 아는 23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맨날 손에 들고 주식 투자해봤자 마이너스 안 되면 다행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23억을 벌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윤석열은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5번째입니다. 자, 세 번이나 했죠. 이제 세 번 거짓말을 했으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국민의힘도 함께 이 문제에 동참해서 꼭 특검을 통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꼭 확인해서 이들을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하경 부의장님 비롯해서 서 계시는 분들 요 앞에 자리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으니까 앞으로 오십시오. 아니요. 저 지금 자리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자리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 예,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앞에서 피켓 들어도 되십니다. 앞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저기 오른쪽에 따뜻한 차도 있으니까는요. 목이 좀 마르신 분들 차도 좀 드시고 추위를 좀 이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구호 몇 개 하고 또 다음 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개입 육성 통화 윤석열 대통령은 해명하라! 해명하라! 국정농단 핵심 당사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입만 열면 거짓말 대통령은 각성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어서 이상식 의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용인갑 홍보소통위원장 한영수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있는 용인 이상식 국회의원 지역구 용인 처인구에서 온 한영수입니다. 네. 힘겨운 하루를 마치고 우리는 차가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동안 매주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상이 아닌 차가운 광장에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료 대란으로 응급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무리한 대민 지원 요구에 구명조끼 하나 없이 하천을 수색하던 최상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다 입틀막당한 학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태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159명의 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윤석열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역사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일부 정치검찰에 의해 그려지는 현 시대의 역사가 두렵습니다. 내 아이가 배우게 될 역사가 왜곡된 사실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정치검찰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똘똘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합니다. 검찰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검찰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기득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확실한 검찰개혁을 완성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용인갑 지역에는 윤석열 검사 라인의 막내 이원모가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녹취 파일로 유명해진 김대남 등 6명의 국힘 예비 후보들을 밀어내고 윤석열 사단의 황태자라 불리는 이현모가 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식 의원이 박살 냈습니다. 용인을 사랑하고 지켜온 당원들과 현명한 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용인 처인구에 파란 깃발을 꽂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 외쳐야 합니다. 거리로 나와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도 목청이 터져라 외칩니다. 윤석열은 하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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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도중에 우리 찬대 도운대 박찬대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 말씀 하실랍니까? 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우리 안호영 환노 위원장님 지역구에서 오셨네요. 서남용 완주군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지역구인 전북 완주에서 추위를 뚫고 힘차게 달려온 더민주 완주혁신의 상임대표이자 완주군의 전반기 의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법안을 통틀어서는 25번째입니다. 아까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 제 이름이 남용입니다. 남용. 예, 제 이름이 남용인데요. 거부권 행사. 이거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예, 이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고 국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을 거부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어제 다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모진 억압과 핍박에도 이재명 대표님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서초동 집회에서 외쳤던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무주다. 함께 외쳐볼까요? 제가 선창할 테니 똑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무지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우리 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제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어차피 했으면 세 번 해도 돼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수학 이야기가 아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다소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예, 다소 생소하게 고맙습니다.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그 고민의 답을 역사 속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변화의 순간에는 언제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역사는 함께할 때 바뀝니다. 1919년 3.1운동을 떠올려 봅시다.
그날 남녀노소 계층과 신분을 초월해 하나의 외침으로 모였던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그 거대한 외침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서초동에서 전북 완주 당원들도 다른 지역 당원들과 함께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함께함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 우리는 지금도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둘째, 역사는 포기하지 않을 때 바뀝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시민들의 의지와 발걸음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어제 서초동 집회와 함께 우리 완주 지역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규탄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이 하루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매일매일은 고통스럽지만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열정 속에서 매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도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정족 제거와 편파 수사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싸운 결과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당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셋째, 역사는 행동할 때 바뀝니다. 아무리 위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촛불혁명을 기억하십니까? 수백만 국민이 수많은 밤을 함께 벗겼던 그날들, 그날의 행동이 있었기에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온라인에서 행동하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내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사는 함께할 때,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행동할 때 바뀝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에 맞서 국민과 민주당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함께 포기지 않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9.53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피켓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검하라 외치면 특검하라 세 번 해주시고 규탄한다 이렇게 외치면 규탄한다를 이 국회의상이 떠나가도록 윤석열, 김건희가 깜짝 놀라도록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예.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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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윤석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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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조금 더 짧게 주셨으면 박수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해식 의원님 지역구인 강동구 을에서 오신 황인구 전 서울시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강동구에서 민주당 깃발을 힘차게 들고 있는 황인구 전 서울시의원 인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연설물 좀 써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쓰려고 하니까 한 장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다 쓰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써도 넘쳐나겠다 해서 쓰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다소 두서없더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 한마음으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규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법원에서 이중교사에 대한 무죄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법정의가 살아있다. 역사의 법정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또 본인으로부터 조자룡 흠칼 쓰듯이 하는 대한민국 검찰, 정권의 죽은 놈으로 한 검찰이 했던 행위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올바른 판결이었다. 말 그대로 이제는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 검찰의 문을 닫아야 되는 판결을 사법부에서 내려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힘든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오면서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아니보다 국민의 아니를 먼저 생각하는 이재명 당대표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리더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은 반드시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으로 국민으로 살면서 정말로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냐? 자존심도 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이러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영부인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떳떳하지 못한 영부인이 해외도 나가면서 본인이 잘못했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인정해야 되지.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용산에 지구멍 숨듯이 숨고 또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으면 얼굴만 빼꼼하게 내밀고 이게 영분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정철학을 가지고 올바르게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의 복리진전을 위해서 해야 될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국정철학이 없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엊그제 일본에서 사도강산 추도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로교교 퍼주는 대일교교가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대통령 정도라면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래야 된데도 불구하고 단 말 한마디 없습니다. 왜 국민의 세금을 갖고 외교부 장관 하나 똑바로 하라 경질하지 못합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산다는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침체된 국가로서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 이하의 나라로서 전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정권에서 입법권을 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부권 석자만 알지 예 거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 그대로 밑에 봉숭아학당처럼 식물내각이 말해준 대로 의뢰한 대로 거부권 석자만 그냥 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으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길남떨어지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무도한 정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줘야만이 이 나라를 올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참으로 할 말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당원분들 또한 국민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면 정말로 말 그대로 수적천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 하나가 작은 물방울 하나가 돌을 뚫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마음이 여러분들의 올바로 된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와 투쟁이 있어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용산에서는 본인이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아무 말 안 하면 본인이 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 전통시장 가서 어묵이나 먹고 떡볶이나 먹고 경제는 잘 돌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그 시적 경제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서로 토의하고 야당과 협력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술, 천공, 명태균 이런 친구들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주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21세기 과거의 문명시대에 주술로 굽고 주술로 가지고 국가를 통치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했습니다. 입법권 합쳐서 25번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100번 전번 거부해도 그 범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을 모든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구호 3창으로 마무리하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하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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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 정권 윤석열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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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인구 전 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뭐 시원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오신 동지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3년째 투쟁을 해오고 있는 노동계 동지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싸워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속에 있는 말도 시원하게 털어놓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성원으로 힘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김현준 산업은행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면서 전국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산업은행 이슈보다도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8년 전 대한민국의 광장에서 타올랐던 촛불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의지로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사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민주주의와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비용을 약 496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8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3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이전은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결정은 단순히 비용 낭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고 그 결과가 바로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결과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또한 최상병 사망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참담한 사례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수해복구 작업 중 목숨을 잃은 최상병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권력의 오만과 책임 회피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기에, 무엇을 숨기기에 이렇게 부당함을 덮으려 하는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없애어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 권력이 사유화되었고 법치가 권력의 개로, 권력의 방패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느리고 소극적입니까?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권은 친일적 행태와 역사 왜곡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기반으로 한 역사 왜곡 시도는 우리 자존심과 역사를 짓밟는 행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국민의 의지로 바꿔왔습니다. 8년 전 우리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민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뭉칩시다. 국민의 의지로 변화와 정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권력을 바로 잡고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읍시다. 권력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면 그 누구도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삼창하면서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민 무시, 민생 파탄, 무능력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함께 싸워 이깁시다. 우리의 의지가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준 우리 위원장님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하경 부의장님 지역구인 경기도 군포시에서 오셨습니다. 군포시 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이견행 사무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온 이하경 국회 부의장 지역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견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부정과 불법 그리고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후한무치하게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나무로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 사건을 사건으로 덮고 사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정권 하루빨리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지난 4일부터 20일 넘게 지역에서 김건희 특검법 촉구 서명을 현장에서 받고 있는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그래 특검해야지 찬성해야지 하면서 즐겁게 서명을 해주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유독 또 유별난 분들이 계시죠. 저희들이 그렇게 특검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약올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듯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이재명부터 감옥 가라 그래. 이재명부터 특검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가 저는 쫓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건희야 깜빵 가자. 예,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희야 깜빵 가자. 성렬이도 같이 가자. 예, 그렇게 대꾸해주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욕하는 분들은 바로잡아서 옵니다. 욕하지 마세요. 왜 욕하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했어요? 왜 욕하고 가세요? 제가 욕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역시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일 넘게 서명운동을 하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명을 하면서 저는 반성하고 각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권력을 잡으면 아무것도 눈에 보지 않고 아무 두려움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참으로 국민을 개돼지만도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난 세 번의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반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국민 통합을 내세워서 다 용서를 하죠. 국민이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정권에서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이뤄냈다면 지금의 윤석열 정권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맞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용서하지 않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그 하나의 길만 보고 앞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거부권이 행사되고 또 재의결이 28일에서 10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12월 10일까지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더 열심히 힘차게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기능 동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추우시죠? 예,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발언 시키면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보다 우리 지역에서 오신 분들 위주로
발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열을 내기 위해서 구호 몇 개 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대통령은 각성하라. 국정농단 공천 개입 김건희를 특검하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김건희를 특검하라. 열 받아서 못 살겠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불법 여론조사 대통령이 해명하라. 예, 이어서 또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최재관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사실상 대통령 누구입니까? 네, 김건희의 고향 양평에서 왔습니다.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 우리 의원님들 힘드시죠? 아, 저는 힘듭니다. 양평을 지역구로 두다 보니 21년부터 우리 최은순 장모가 양평 공흥지구 농지법 위반해서 임야와 논을 이렇게 농지를 사서 아파트를 99.6% 그 당시 양평군수 지금 김성교 국회의원이 딱 99.6% 최은순 땅에다가 허가를 내줘서 아파트를 지어서 수백억을 이익을 남기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익을 남기고 개발부담금 17억이 부과가 됐는데 얼마 냈습니까? 빵원 냈습니다. 6억 5천으로 비싸다 깎아달라 그래서 6억 5천으로 깎아줬더니 그것도 비싸다 그래서 결국 영원을 해서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공무원 3명이 결국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흙을 멀리 보내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공무원들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 받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최은순 장모 그렇게 하고 수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피켓을 들기 시작해서 그리고 좀 잠잠해지고 대선 끝나고 나서 좀 쉴만하니까 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더니 멀쩡하던 고속도로가 집 앞으로 휘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처음에는 고속도로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집 근처로 땅 근처로 온 줄 알았더니 아예 그 땅으로 왔더라고요. 이번에 이소영 의원이 밝힌 것에 의하면 그만큼 대명천지에 부끄러움 없이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조사받았습니까? 네,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왜 최은순은 김건희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조사받지 않고 수사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빨리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또 윤석열 탄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저 또한 고발을 5건 당했습니다. 아,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럴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금 5건을 지금 조사받고 그 중에 한 건은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투쟁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기소된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국정농단이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랍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4,771만 원을 후원금을 더 걷어서 56명이 기소가 돼서 3년간 재판을 했습니다. 김성교 의원 뭐 받았을까요?
무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정말 이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너무나 무서운 법입니다. 저도 지금 걸려있는데 100만 원 벌금 받으면 제가 국회의원 두 번 떨어졌는데 세 번째 도전하고 있는데 도전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법인데 이번에 제가 기소된 내용이 뭐냐면은 외국인이 제 선거 유세에 와서 유세를 했다. 방송차를 타고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유세를 하면 안 된답니다. 전 그거 몰랐지만은 이 외국인이 누구냐면 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최 아브라함. 최 아브라함이 누굴까요? 최재형 목사님 이름입니다. 저도 공소장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이 최 아브라함이라는 걸. 그런 것으로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억울한지 저는 김성규 의원 공직선거법 재판 또 저의 재판을 보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짓밟고 공직선거의 기회를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상식이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그런 판결을 해야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이 검찰 독재와 이 사법부의 문제점과 맞서 싸우기 때문에 과거 저희들이 젊을 때 군사 독재 시절에 맞서서 싸웠던 거 못지않게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동지 여러분 이 고비를 넘기고 반드시 김건희 특검 또 윤석열 탄핵을 이뤄내고 이재명 대표를 다음 대선에 출마시킬 수 있도록 지금 남은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라 그게 이상한데 그 국민의힘 말고 우리 시민들 우리 모든 국민들 우리 민중들이 힘을 모아서 거리에서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 검찰 독재를 이 사법개혁을 이뤄낼 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금방 예, 금방 발언해주신 우리 최재관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님께 힘내시라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방 화성시을 우리 이상식 의원님 죄송합니다. 영인갑 죄송합니다. 저 영인갑 예 이상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모경종 의원님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병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천성주 우리 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 인천 서구병 지역위원회 전국청년위원장이신 모경종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는 천성주 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저희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천막을 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하라는 천만인 서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을 가던 어르신들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살다 이런 나라 꼴 처음 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윤석열 정부를 끝장낼 수 있냐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부님들 지나가시면서 정말 장보기가 감단다. 어떻게라도 좀 해달라. 자영업자분들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문 닫을지 내일 문 닫을지 걱정하신답니다. 이렇게 우리 서민들은 살기가 힘든데 저곳 용산에 계신 두 분들은 사랑놀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기자회견인지 뒷담화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수준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서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8년 전 우리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현 정서의 슬픈 역사이긴 하지만 다시 그 역사가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토요일 광장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우리 당원과 함께 국민을 믿고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호에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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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오셨는데 소개를 빠뜨린 분이 있습니다. 안양 만안구에 우리 강덕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기분 좋죠?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준비되신 두 분 안산시병 우리 박해철 의원님의 지역구인 안산시병에서 오셨습니다. 경기도 의원 김철진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에 함께한 저는 안산병 지역위원회 박해철 의원님과 함께하는 경기도의원 김철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에서 출발하는데 저만은 줄 알았는데요. 경기도에서 군포에 김미숙 도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양의 김성수 도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불공정을 규탄하고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어서 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고발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주요 공직자들은 자질의 부족과 능력의 부족으로 휘말리며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경제정책 역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실질임금 감소로 국민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할 실질적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이 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 역시 아마추어적 접근으로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관계, 대중이교, 그리고 북한과의 긴장관계 모두 정권의 무능력을 적나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과 공정은 말뿐이고 무능력과 무책임한 윤석열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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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특정 개인에게 사유화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넘어선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 증식 과정은 불투명하며 권력형 이권 개입 의혹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혹을 수사해야 할 검찰과 법무부가 선택적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수사는 지연되고 있으며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한 사법체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정농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여 진상을 규명하자! 민생 파탄과 남북긴장, 윤석열 정권의 책임입니다. 고물가는 이제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되고 있으며 전기료, 가스비,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끝없이 치솟으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정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안을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능력과 무책임뿐입니다. 의료 대란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공의료 체계는 축소되고 전공의와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대응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안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높였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민생 파탄, 남북 긴장, 윤석열을 규탄한다! 저는 안산시에서 경기도 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21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3개로 조정된 지역입니다. 지역구 조정 이후에 3개 지역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에 정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분, 민주당 도의원 8명, 안산시의원 11명이 모여서 매월 1회씩 정책회의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안산시의 현안과 민주당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는데 그 자리에서 제안된 구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개된 내용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겨울 패딩은 길게, 추운 겨울은 짧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봄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입니다. 즉 패딩은 길게, 겨울은 짧게, 우리가 기대하는 봄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산에서 유행하는 고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길게, 짧게, 빠르게만 하시면 됩니다. 패딩은 길게, 겨울은 짧게, 봄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뜻을 모아서 힘차게 고삼창하고 마치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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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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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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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막바지에 와가고 있습니다. 모든 발언하신 분들을 통해 우리가 법과 원칙의 수호에 대한 강한 결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법 재결의 반드시 국회에서 관철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 국회와 사회가 기억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발언자를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자는 제 지역구인 김포시 갑 시의회 부의장 오강현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세요. 큰 소리로. 네, 감사합니다. 구호부터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쟁 위기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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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구에 있는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김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포는 북한과 1.3km 떨어져 있는 접경지대인입니다. 양화대교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성산대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산대교는 1.4km입니다. 양화대교는 1.1km입니다. 김포가 북한과 1.3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오물풍선이 코앞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오계읍면에서는 북한에서 남하로 보내는 괴음으로 주민들이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의 긴장 국면에서 김포시장은 북한과 가장 근접한 곳 애기봉에 1억을 들여 45m 국기기양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는 시장 맞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별다방 카페를 만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시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포시의 국힘당 시장이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국으로 만드는 것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고 국민의 불안한 마음과 민생을 해결하는 국힘당 윤석열 대통령과 똑 닮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똑 닮아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곧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좋겠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머신, 머니 머신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많은 돈을 요구할 것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외교 전략, 트럼프의 외교 전략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골프라고 합니다. 골프 몇 번 배워서 이 치열한 자국 중심, 자국 이기주의 경제만을 위한 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내수 경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입니다. 나라 살림이 국고가 펑크가 나서 작년 60조 이상 세금이 덜 거치고 올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조 이상이 세수가 펑크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보다 더 현장의 내수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 절반이 지나는 상황에서 경제는 폭망입니다. 지역 상가에는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들만 하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IMF 코로나19 때보다 더욱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 지역화폐를 권장하고 활성화하고 기본 생계지원비, 생계비 지원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 다시 경제가, 지역경제가 회생되어 선순환할 수 있었습니다. 실기하면 회복이 정말 어려운 것이 경제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입니다. 만시지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300만원짜리 명품백 디얼백이 파우치 조그만 가방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피어난 앵커가 KBS 사장이 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왜곡입니다. 제가 전직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 이게 왜곡입니다. 뇌물은 뇌물입니다. 그렇게 조그만 가방 파우치가 된다고 뇌물이 선물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이 임명되는 과정을 보고 저렇게 아부를 해야 성공하는 세상, 참으로
비교육적인 정부, 비교육적인 임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용산 비서실이나 정부 내각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인사 개편을 안 하고 새 핸드폰 구입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가지고 새벽에 단문자를 보내는 아내에게 미쳤다고 하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미루어 짐작해보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이 지난 그 사이 국정기입, 국정농단을 얼마나 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과도절미하게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함께 떨쳐 일어납시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급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3분 뒤면은 비가 멈춘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더 발언을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예, 이분 오늘 발언 못하시면은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그 우리 최현일 의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김지연 영등포구갑 지역에서 오셨는데 구의원이십니다. 김지연 우리 구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등포갑에서 온 김지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 영등포 구청장을 지내시고 또 이번에 총선에서 당선되신 자랑스러운 최현일 의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김지연입니다. 다시 한번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일 초선 의원이시지만 무서운 기세로 재선 3선 4선 의원님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이야기를 좀 드리고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청년위원장인 전승관 의원 함께 발언할 예정입니다. 저희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게 눈 뜨십니까? 기분 좋지 않고 찌뿌둥하시죠?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서 19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영등포역에서 서명운동을 받다 보면 국민분들의 많은 분노와 그리고 혐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격하는 것은 갈등과 분노입니다. 아까 전에 다른 분께서 발언하실 때도 욕을 하고 가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욕을 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문제입니까? 욕을 하는 국민이 문제입니까? 장본인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하고 앞니를 걱정하고 희망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나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울하고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잠재우려면 왕관을 쓴 자가 그 무게를 견뎌줘야 하는데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일개 초선 의원인 구의원인 저조차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주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왕관을 쓴 자는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가 봅니다. 그 감수성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민주당에 나서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추운데 나서주시는 민주당 당원분들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볼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희망이다. 그리고 국민이 하면 주인이다로 외치고 싶습니다. 네. 가능하시겠죠? 네. 민주당이 희망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위원장 전승관 의원님 잠시 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네, 네, 네. 아니, 자.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그만 하시죠. 지금 하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하시는 게 예. 1분 짧게 예.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춥고 이렇게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데도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상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사실 오늘 그 이런 발언 때에 나올 조차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영등포 구의원으로서 또 영등포가 청년위원장으로서 또 청년으로서 함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말에 추운 날씨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차디찬 바닥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급법 수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에 대해서 우리 정권은 어떠한 밥도 없고 오늘도 거부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뇌물수수,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주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얘기하지만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우리의 이 정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희망을 꺼뜨리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묵도하지 않을 것이고 그 외침에 대해서 계속 소리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감사합니다. 예, 제가 내일 저희 사무실로 엄청난 항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전부 입만 갖고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이거 안 시켜 다 못 시켜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구호 몇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서 예, 다 일어서 주시죠.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관저이전 불법공사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주가조작 웬 말이냐.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뇌물수수 특혜 의혹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국민이 분노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국회의원